자, 보자. 자, 하는 방법 다시 해가, 녹화해가는데 영상 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런 식으로 계속해가 연습해야 돼. 그래야 공식이 빨리 돼, 공식이. 자, 1번은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내가 무슨 공식 쓴다 하는 거, 그걸 적어라 했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 A 제곱, 2AB, B 제곱. 요걸 딱 적고, 요거대로 그대로 전개시키는 거예요. 요게 A고, 요게 B라는 말이잖아. 그럼 A 제곱하면 2X가 제곱이니까 4X 제곱. 그 다음에 2AB 하는 건두 개를 곱해서 2를 더 곱하는 거지. 그두 개를 곱하면 10X니까 2를 더 곱하면 20X. 그 다음 B 제곱하는 게 뒤에 있는 5를 제곱. 그 다음 요거는 A-B의 제곱.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요게 맞춰서 그대로 전개. 요게 A고 요게 B란 말이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는 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하면 6X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 B제곱 2를 제곱하니까 4. 요거는 A 더하기 B A-B는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요 공식에 맞춰서 요게 A고 요게 B잖아. 그럼 A가 제곱하면 9X제곱 Y제곱. 자, 요거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를 전개하면 X제곱 2 A 더하기 B, X 더하기 AB. 그래서 요거 X제곱. 두 개를 더하니까 5X. 두 개를 곱하면 6. 그다음 5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제곱을 전개한다는 거죠.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2C. 안 적어도 된다, 안 적어도 된다. 영상 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나한테 집에서 천천히 그렇게 연습해. 그럼 여기서는 ABC가 뭔지를 알아야 돼. A가 2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Y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 됐다. 요거를 제곱했단 말이야. 그래서 ABC가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다. 그게 이식이 돼. 그래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제곱 4X제곱 B제곱 Y제곱 C제곱 9Z제곱 그 다음에 2AB 자, 곱해서 2를 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Y 2BC 곱해서 2를 더 곱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3YZ 그럼 플러스 6YZ 그 다음 2CA 요거 두개 곱해서 2를 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ZX 마이너스 12ZX 자그 다음 요거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지 그럼 A 3승 3A제곱 B 3AB제곱 B세제곱 그럼 A가 X고 B가 1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X세제곱 3X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X1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요거는 A-B의 세제곱이지 A3승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3승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3 자, 바로 안될 때는 한번더 거쳐주는 게 좋다 마이너스 3 A제곱 B 요게 A고 2와 요게 B다 그지? 뭐 A, B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대입을 똑바로 할수 있어 더하기 3 A B제곱 2Y를 제곱하니까 4Y제곱 마이너스 B3승. B는 2y가 b지. 세제곱을 하면 8y의 세제곱.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6x제곱 y 플러스 12xy제곱 마이너스 8ys제곱. 거기도 a-b의 세제곱까지입니다. 자, 요거는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요거를 전개하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된다. 자, 요 식이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돼. 요게 a고 요게 b잖아.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b 돼있지. 마이너스 ab 그럼 마이너스 2a 돼있지. 더하기 b제곱. 자, 요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요 식은 a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요거는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하면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그래서 요게 a이고 1이 b단 말이에요. 1이 a가 3x고 1이 b가 되는 거죠. 3x가 a이고 1이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a제곱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ab 돼 있다, 그지?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돼 있기 때문에 a세제곱 27x의 세제곱 빼기 b세제곱 16. 거꾸로 나중에 요거 인수분해하라 하면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라 하면 요렇게. 그래서 나중에 인수분해에서도 결국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연습을 해 가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는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x 제곱이니까 한 번씩 곱해서 더해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x 이러니까 이거는 앞에 게 두 번씩 곱해지는 거. 더하기 x가 없으니까 저것끼리만 세 번. 그래서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자, 그대로 더하면 0이네. 그대로 더하면 0x 제곱. 그 다음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요렇게 곱하면 2,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상수끼리 숫자끼리 곱하니까 2 마이너스 6 해서 요게 전개지. 그 다음 요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전개식이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 abc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했다. 여기서 abc는 뭐냐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요게 abc란 말이에요. 더하기로 고쳐놔야 되니까. 그럼 뒤에 있는 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느냐면 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가 b니까 제곱을 하면 그대로 b제곱 c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b 하니까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ab가 되고, 마이너스 bc 하니까 여기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ca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a 해서 요 식이랑 요 식이 같다는 거 확인해야 돼. 이제 그래야 식이 요렇게 돼 있다는 거지. 자,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럼 요거 세제곱 하면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c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abc. 요거 세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3을 곱할 거야. 그럼 요거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ab.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3 ab 해서 요게 전개식. 그게 답이란 말이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 제곱 ab b제곱. a제곱 ab b제곱. 자, 요거를 전개식이면 a4제곱 a제곱 b제곱 b4제곱. 자, 고식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면 a제곱이니까 요식을 2x의 제곱. 이게 a제곱이야. 요게 b제곱짜리니까 b제곱이 3y의 제곱. 요게 b제곱이야. 그럼 가운데 ab a하고 b를 곱하니까 6xy 돼있지. 자, 부호 반대로 되어 있네, 그지? 자, 그러면 A4승, 2X의 4승이니까 16X4승. 그 다음에, 요게 A고 요게 B라 있지? A제곱, B제곱. 요거 제곱, 4X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 9Y제곱.
그럼 4구 36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4승. 요거를 4승 하니까 81y의 4승. 요거는 막 뭐 어려운 거 그런 게 아니고 연습만 하면 되겠지. 계속 연습하면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될 때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쓰면 되는데 처음에 이게 안 돼버리면 식을 쓸 게 없어. 뒤에 공부할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줘야 돼. 빨리. 그 다음 13번은 이제 식 변형하는 거다. 식 변형은 요 뒤에 뭔 식을 적어야 되느냐 하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요식 뒤에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 해서 이제 위에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3제곱하면 9, xy가 마이너스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4가 돼서 13이다. 그 다음에 세제곱은 x 더하기 y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게 3이고 요게 마이너스이니까 요게 플러스 6, 3, 18이 돼요. 그래서 30, 45가 됩니다. 그 다음 14번은 요게 x-y가 있고 xy가 있네요.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이 식이잖아. 지금 이 식. 그치? 이 식은 이 식이잖아. 그럼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 x 플러스 y가 필요합니다. x 플러스 y가. 그래서 여기서는 x 플러스 y를 구하는 식을 적을 줄 알아야 돼. x 마이너스 y가 있고 xy가 있을 적에 먼저 뭘 구하느냐 하면 x 플러스 y를 구할 거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요거를, 요게 지금 있잖아. 그지? 요게 있으면 요 식을 이용을 해서 x 플러스 y 값을 찾을 거야. 자, 요거를 내가 찾고 싶어. 그래서 요거를 뭘 해버리냐면, 제곱을 해버려, 요거를. 자, 제곱을 해버리면, x-y의 제곱, 플러스 4xy, 요렇게 하면 같은 식이지. 근데 x-y는 여기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16, 그 다음 요게 3이니까, 플러스 12, 하면 요게 28이 되는 28. 그래서, x 더하기 y는, 풀마, 2 루트 7이 돼. x 더하기 y는 풀마. 요걸 구하고, 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요 공식을 쓰는 거야. 구한 다음에, x 더하기 y의 3승, 마이너 3, xy, x 더하기 y. 그럼 이건 답이 몇 개 나오겠노? 두 개 나오겠지, 그지? x 플러스 y 값이 2 루트 7도 되고, 마이너스 2 루트 7도 되는 행태지. 그래서 먼저 2 루트 7일 때, 그럼 2 루트 7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xy가 3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9가 되고 곱하기 2 루트 7. 이게 하나 답이고 자,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루트 7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을 하고 해준 그 결과가 요 x3승 y3승. 그 3승은 이제 구하기 복잡하다. 그지? 왜냐면, x 플러스 y를 구한 상태에서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식으로 바로 쓰면 됩니다. x 3승, y 3승, 요거는 x 마이너스 y의 3승, 요 식에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는다 생각하라 있지. x 마이너스 y 3승, 플러스 3, xy, x 마이너스 y. 그럼 이거는 이제 x 마이너스 y만 있으면 다 구해지. x 마이너스 y가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 3승하면 64. 그 다음 xy가 3이니까 앞부분은 플러스 9가 되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9 36.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x3승 마이너스 y3승. 그 다음 15번 요식은 x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b. x랑 x분의 1은 곱하면 1이니까. 그래서 합이 4니까 이거는 16 빼기 해서 이거는 14가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그지? 그럼 요거를 제곱을 해버립니다.
제곱을 해버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 또 마이너스 4를 해야 똑같았지. 여기에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4니까, 그지? 그러면 요 값이 4니까 16 빼기 4 해서 12가 되네. 근데 제곱을 해서 12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풀마 2루트 3이 된다. 16번. 16번은 요런 x랑 요런 y는 x 더하기 y가 필요하다 했지.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2가 되고, 그 다음 xy도 필요하다 했지. 두 배를 곱하면 합차지, 합차. 그럼 제곱 빼기 제곱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쓸 때도 있다 했지. 자, 여기서 요거를 빼면 2루트이다. 이런 등등을 이용을 해서 푸는 거야. 직접 대입을 하면 안 돼. 자, 그럼 요 식은 x 더하기 y 전체의 3승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 요 식에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x 더하기 y가 2니까 8. 그 다음 곱은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 플러스 1이 되고 2가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 10이 돼. x 3승 마이너스 y 3승은 x 마이너스 y의 3승 플러스 3 xy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여기 2루트 2니까 2루트 2를 3승하면 자 제곱을 하면 8이지 그럼 16 루트 2가 되네. 16 루트 2. 자 거기다가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루트 2. 여기 6 루트 2를 빼니까 10 루트 2가 되네. 계산은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요 식 만드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식 만드는 거. 그 다음 17번은 어디서 보라 했냐면 17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 식에서 합 제곱의 합 두 개끼리 곱했는 합 요 세 개를 알 때 어떤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식이 요 식이었죠. 자, 그래서 제곱하면 이게 81은 내가 구하는 게 요거네. 그 다음에 요게 8이니까 이게 16이 되네. 그래서 a 제곱 b 제곱 c 제곱은 81 빼기 16 그러면 65가 되나. 65가 되나.